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아산병원 교육부에서는 우리병원 30주년을 맞아 AAS 2019 아산 아카데미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초연결 사회에서의 인간중심 교육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연자 3명, 국내 연자 15명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미리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산아카데미 심포지엄에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과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술, 몰입, 연결, 혁신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직원 교육과 관련된 최신 글로벌 동향과 함께 병원을 비롯한 기업 현장의 생생한 사례가 제시돼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병원 아카데미 운영팀은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직원 교육의 방향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글로벌 선진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